베일을 벗기고 두 팔을 번쩍 들어 대자연의 기운을 담아 원기 오!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왕산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곳은 제가 작년에 망둥이 두 마리 잡고 묵금추 무려 10개나 날리고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서 집으로 돌아갔던 아주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인데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틀리죠. 예, 그때는 완전 낚시 생초보였고 지금은 낚시의 왕! 낙왕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팔자 우럭 한 마리 잡고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네, 지금 저기 저 앞에 보이시는 저 방파제 있는 데가 왕산 요트 주차장인데 예, 저 방파제에서 낚시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씨, 네, 까딱도 안 하는데요? 여기도 누가 바다에 똥물 뿌렸나? 아이씨, 네. 예, 걷어서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0m 정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을 벗기고 두 팔을 번쩍 들어 대자연의 기운을 담아 원기 오! 에게? 에이, 진짜 한 60m 정도 날아간 것 같아요. 오이 깜짝이야. 씨. 오이 뭐 달려있어요. 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으쌰. 오 묵직합니다. 에? 뭐야? 에이씨. 어이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젠장아. 이 뭐야? 에이씨. 에이, 버거 새끼. 에이, 버거 새끼. 에이, 나쁜 새끼. 아닌데? 저게 그렇게 힘을 썼을 리가 없는데? 아이, 젠장. 네, 여러분. 손가락만한, 예, 쫄복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야, 화내봐. 아, 뽀글뽀글 해봐, 뽀글뽀글. 어? 이 나쁜 새끼. 하하하하.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리방님. 예, 지금 보시면 아주 자잘하게 초리대가 까딱까딱까딱까딱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 걷어보면 지렁이는 아주 깨끗하게 떨어져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조그만 새끼새끼 물고기들이 지렁이를 다 뜯어먹는 것 같습니다. 아, 새끼새끼들. 나쁜 새끼들. 예, 보시면 입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렁이를 핥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젠장아. 확 물어, 씨.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어? 아이, 씨. 이 사람 바깥보다 비싼 지렁이를 누가 자꾸 이렇게 따먹는 거야. 아이 미치겠네. 응? 누구야? 어? 보시죠. 오 부르르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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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블락드라곤 척추뼈가 확 부러져도 좋으니까 그만 떨고 확 물어라 씨. 아이 시대. 응? 아이 젠장. 아 미안하다 블락드라곤. 아이씨, 아, 저 밥에 걸렸어요. 망댕이 하나 잡혔는데, 아, 젠장아 어떡하지? 돌틈에 걸린 망댕이를 구출해 왔습니다. 아, 제 영상에서 망댕이 빠지면 섭섭하죠. 예, 요 놈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더럽게 못생겼네요. 예, 아이씨, 뭐든지 좋다. 망댕이만 빼고, 뭐냐. 에이씨. 에이 젠장. 에이 어? 우리 레미 노레미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새끼 노레미 새끼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맙다고 그래봐. 어? 감사합니다 주리방님. 하하하하. 네 이상 왕산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찌리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괴물을 잡지 못해서 명성에 똥칠은 했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주 기분 좋게 가을 낚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